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잘 들으세요. 잠깐.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 얘기만 하지 말고 잘 들어서 한번 써봐. 급해. 모든 한국 교회 안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가 교우간에 동거리 하지 마세요. 꼭 그걸 인사로 하세요. 교우간에는 동거리 하지 맙시다. 옳지, 시작. 대부분은 선한 뜻으로 하다가 이게 잘못돼서 낭패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 어떤 사람은 아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용을 쌓아서 돈거래 많이 해놓고는 나중에 잠적해버렸을 때 오는 그 교회의 피해가 굉장히 커요. 대전에도 있어요. 아주 그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하다가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그런 목적을 갖고 하면 더더군다나 안 되죠. 제일 좋은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려놨죠. 거절하기 좋게 돈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야 못 들었어요? 어이 집이 돈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 못 들었어요? 그렇게 하세요. 어이 집이 돈 있어?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 육신은 후패하나 늙어가나 속은 영혼은 날로 어떻게 새로워진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뭐라? 청춘이라.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라.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이 다른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사람은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를 알지만 하나님은 그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과 속에 씨를 알지만 하나님은 씨 속에 사과를 아신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는 알아요. 세워보면. 그러나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과 속에 있는 씨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를 보는 것도 더 중요하니 사람의 모습도 육체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영혼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의 가치가 그 육신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존재 속에 바로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의식하며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랫배에 떡 손을 대면서 나는 천하보다 비싼 존재다. 옳지, 시작. 나는 천하보다 비싼 존재다. 에, 에, 에.
그러니까 지구 그까지 해봐야 눈썹 하나값도 안 돼. 그런데 그 지구 안에 있는 돈 몇 푼 그거 눈썹 한 토막도 안 돼. 그거 가지고 사내 중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물론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필요한 거지 죽고 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고 사는 건 아니다. 자, 먼저 사람의 구성을 보면 사람은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신 안에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육신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도 있다? 영혼도 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정신이 있다, 뭐 마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착하는 게 그 정신이 육신에서 나오는 줄 알아? 아니. 정신은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영혼 속에서. 그래서 그 영혼을 본질이라고 하고 그 육체를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그런데 그 몸, 육체는 7, 80년, 아니 관리 잘하면 8, 90년, 물론 그 후도 좀 더 살겠지만 대충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천하의 모세도 70, 80 그런 시대를 모세는 참 신령해서 120살까지 살고 갔지요. 그러나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문제는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것을 바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일반 책들이나 사람들 말 속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첫째 뭐 개인적 체험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또 신빙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곳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사후 세계를 잠깐 한번 터치해 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는 돈이 많아 잘 살다가 음부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돈은 없어 거지로 살았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바로 두 세상이 있다는 것. 세상은 반드시 두 세상이 있다. 옳지.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냐? 두 세상이란 말이에요. 두 세상. 네. 이 세상, 저 세상. 시작. 이 세상, 저 세상. 현세, 내세. 그렇지, 그렇지. 세상만 두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목숨도 두 목숨이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현세가 있고 육신은 죽고 영혼을 가지고 사는 저 세상 곧 내세가 있듯이 육신의 생명 목숨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육신의 생명이 있듯 영혼의 생명이 있다. 옳지. 시작.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사실은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부자같이 알든 나사로같이 알든
이 세상과 저 세상 두 세상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믿으면 있고 내가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이 아는 건 절대적입니다. 나도 절대적이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거든.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한다 그 말이요. 자, 두 번째로 이 두 세상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쪽 세상만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두 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살든지 죽든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 저거는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저 말의 의미가 죽었다 깨도 뭔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말이에요. 저 말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믿어지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결심이 되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자, 더 소급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면 멸망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면 구원 얻을 사람이니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 꼭 부탁드려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져서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달고 다니잖아. 그죠? 예. 근데 이거 달았다고 꼭 믿을 건 또 아니에요. 내가 이게 보면 이게 이제 다른 거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합시다. 자, 십자가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서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하, 그 대목만 한번 해볼까? 그 대목만 시작. 사부가 그냥 나오네. 사부가 그냥 나와. 나의 평생 자랑은 시작.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평생 뭘 자랑하고 살아? 입에 침이나 발라가면서 얘기 좀 해봐. 예,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만 부자는 평생 돈 자랑하고 사는 거야. 평생 옷 자랑하고 사는 거야. 말은 안 해도 고운 배우과 자색 옷을 입고 받아 아파다 이러고 사는 거야. 받아 먹으면서 받아 너 소주 먹지? 양주다. 시갈 18년 사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도 점검하지만 누가 여러분 앞 얘기할 때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는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뭔 자랑을 하는가? 여러분 이게요 수준이 안 되면 모르니까 그렇게 수준이 되는 사람일 때는 가소롭지 않은 겁니다. 에? 가소롭지 않은 거예요. 뭐 어설프게 아는 지식 갖고 자랑하고 어설프게 뭐 괜찮은 옷 입었다고 자랑하고
웃기는 거요. 본인은 그냥 신나서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눈으로 볼 때 나는 다 저걸 뭘로 여겼는데 지금. 배설물 여겼는데 아우 이 똥이 세상에 색깔 봐라 색깔 봐라 냄새 맡아봤니? 똥이다. 난 오늘 여러분의 평생 자랑이 뭘 자랑하고 살아? 십자가. 같은 신자 같은 십자가인데도 부자 눈에는 빈은하게 보이고 구원 얻은 나사로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의 자랑으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아는 분 중에 한 번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평생 그분은 염을 하고 사신 분입니다. 사람이 운명하시면 이렇게 이제 염을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제 사람이 임종 오면 가서 이제 다 닦아주고 이렇게 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염을 딱 하다 보면 자기는 잘 모르는데도 깨끗한 시신이 있고요. 온갖 똥을 다 싸고 간 시신이 있답니다. 자기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째? 사람이 죽을 때 기진해서 죽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눈껌뻑도 못 오는 사람이 이렇게 똥을 싸고 죽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나름 깨달았대요. 아하,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나 보다. 천사가 모시러 오는 분은 평온하게 가고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사람은 막 온갖 마지막 생 힘을 다 쓰고 표현은 안 되죠. 이제. 왜냐하면 의식이 가물가물하니까 표현은 안 되지만 자기 스스로 그냥 온 똥을 싸.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죽어봐야. 아니요. 여러분 이거 지금 평소에 이런 말을 그냥 귀 넘어 듣지 마세요. 예, 귀 넘어 듣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다 그냥 하는 말들을 이렇게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놔서 예? 어차피 잘 늘려봐야 8, 90년이고 그래봐야 100년인데 예? 그렇잖아요. 그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살 텐데 천국은 보장해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걸 부자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저 세상이 준비된 사람은 이 세상을 마칠 때 두렵지 않단 말이오. 그 뭐 있잖아 뭔 모래시계인가 사발시계 나 떨고 있냐? 나 떨고 있냐? 뭐 그랬다며. 그 떨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아르니까 저 세상이 두려운 거요. 저 세상을 아는 사람은 두려운 게 아니오. 영광스러운 것이지. 할렐루야. 나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삶도 영광스럽지만 죽음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 하늘나라 입성이니까. 이 세상은 끝나는 거지만 하늘나라 입성하는 거요. 그런데 뭘 두려워해요? 지옥이 열려서 두려운 거 아니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틀림없이 부자 염으로 들어간 사람은 똥 바가지로 싸고 죽었을 것 같아요. 안다! 그러다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자, 세 번째 그러면 그 두 세상을 사는 방법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세상이라는 건 이 세상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육신의 세상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건 8, 90년. 아, 좀 너무 작게 잡았어. 그래, 한 100년 산다고. 8, 90년이 평균 수명이야, 보통. 예. 그래, 뭐 더 살으세요. 한 200년은 살아, 그래. 아직 그 뭐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막 살아, 살아. 그런데 그것도 금방 지나. 그것도 금방 지나. 근데 그 삶이 끝나면 저 세상, 내가 영혼을 가지고 사는 영원한 영혼의 세상은 영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죠. 8, 90년의 육신의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네? 그건 뭐 등신도 알아 그런 것은.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 있는 모세는 8, 90년 육신의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저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8, 90년 사는 현실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내세를 위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예수님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그만. 그냥 저 한마디에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아우 목사님 돈 때문에 걱정. 그냥 내려놔. 돈 때문에 걱정 없는 사람 없어. 에? 누가 나한테 또 카톡을 보내왔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걱정하고. 3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걱정하고. 500만 원 버는 사람 5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걱정하고.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애들 유학 보내놓고 또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1억씩 버는 사람은 이놈의 돈을 어떻게 관리한다냐 또 걱정하고. 다 있어. 아니 돈 많아서 걱정 없을 것 같으면 삼성 현대는 제일 걱정 없지.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걱정의 차원이 우리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냥 우리는 잔돈 갖고 걱정하고 그분은 목돈 갖고 걱정하고. 오히려 걱정 없다면 내가 볼 때 노숙자 걱정이 제일 없을 것 같아요. 왜 소주 한 병에 그냥 먹을 거 한 끼만 있으면 일단은 그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 없어서 기도 응답받은 게 노숙자예요. 내가 볼 때.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내 아버지 집 저게 저 세상이야, 저 세상.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로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구상에 살고 간 성현들은 있을지 몰라도 저렇게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현은 절대 똑같지 않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누가 저렇게 얘기해. 누가. 어? 누가 저렇게 얘기해. 자기도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판에 아시는 그분만이. 왜? 그분은 어떻게 아셔? 그쪽에서 오셨으니까 아시지. 그분은 오셨다 가신 거고 우리는 왔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저분이 인도해 줘야 되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확실하죠. 아,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 먼 세상을 산다. 두 세상을 산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현세를 위해 살지 않고 내세를 위해 사는데, 자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항상 생각은 역발상 해보자는 거예요. 항상 생각은 역발상 하자. 시작! 영혼의 영혼 앞에 육신의 80~90년은 진짜 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그거는 영혼이고 80~90년은 육신의 시간이니까 영혼은 영혼, 영혼이고 80~90년은 육신이니까 이것이 또 귀하더라는 거죠. 왜? 영혼 속에 육신은 80~90년밖에 없으니까. 영혼 속에 육신은 80~90년밖에 없다. 시작. 여러분은 참새구이 한첩 먹을래요? 닭 한 마리 먹을래요? 에? 참새구이 한첩 먹을 테요? 닭 한 마리 먹을 테요? 이제 그게 수준이요. 이제 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실점스럽게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이러지. 그러나 이게 좀 이게 수준이 되는 사람, 아이 야, 배불러서 언제 다 먹냐? 야, 참새 한첩 먹고 말지. 에이. 이해가 좀 되려나 모르겠어요? 영혼은 길어서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영혼이야. 육신은 짧아서 별게 아니지만 육신의 육신이야. 이거는 영혼 속에 80~90년밖에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삶이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하도 보라고 그래서. 영화 내용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총 맞아 죽었어요. 이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영혼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야. 영화야 영화. 영화. 영화는 영화요. 어떤 분은 또 영화가 진짜인 줄 알아. 아이고 영화요. 그래서 이제 이 성폭행하는 사람들이
성폭행 거는 사람들이 착시를 일으킨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영화 같은데 보면 막 남자가 여자를 막 덮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이러시면 어떡해요, 안 돼 하다가 보면 막 좋아갖고 둘이 좋아하죠. 근데 진짜로 해보면 끝까지 반항하더라는 거예요. 왜 영화같이 안 되냐는 거예요. 영화요. 그 영화 진짜는 안 되지. 영화 아니니까. 이게 영화가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땐 또 참 어리석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살인한 걸 알게 되고 자기 안, 그 여자를 보호하고 이 범인을 잡으려고 막 활동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 근데 그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 터줏대 가면 귀신이 있어. 그냥 둘이 싸움이 붙었어. 여긴 내 구역인데 네가 왜 오냐. 막 싸움이 붙었어. 그러다가 둘이 친해져. 그래가지고는 이제 둘이 친해져가지고 그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담배 자판기가 있어. 그러니 그 담배 자판기를 이 선배 귀신이 그놈을 딱 깨가지고는 유리를 깨가지고는 영화야. 아니 귀신이 유리 깨면 유리 다 깨지지. 예. 딱 깨니까 담배가 확 쏟아져. 확 쏟아졌을 때 그 귀신의 표정을 보세요. 뭐 하고 싶어서? 예?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이 아니잖아. 벌써 담배를 그렇게 피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이 생각을 해봤지. 우리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게 제사를 지내 음식을 딱 차려놨어. 그러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자 귀신이 왔다 칩시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차려놨어요. 뭐 할 수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깨닫는 은사가 좀 있지 않아? 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 담배를 피우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그 영혼이 담배를 보면서 와 피우고 싶은데 육신이 없으니까 못 피우듯 먹다가 죽은 귀신이 제사상 앞에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어떻게 이런 말이 또 다 있어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자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 교회 다닌 사람에게 반감을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예수쟁이는 제사를 안 지내냐 그요. 왜 예수쟁이는 제사를 안 지내냐. 그 대목을 얘기해 줄게요. 지금 제사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한테.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한다고 합니까? 조상한테 한다고 하잖아. 조상한테. 자, 갖고 이제 차려놨어. 차려놨어.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차리냐? 거기에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귀신 돼서 와서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갑니다. 어디를 간다고? 천국을 가신 분이 여기 먹으러 오겠냐 그 말이요. 먹으러 와도 그거는 약 올리는 겁니다. 왜? 왜 먹을 수가 없잖아. 먹을 수가. 왜 예수쟁이는 제사를 안 지내냐 그걸로 따지지 말고 왜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식으로 귀신 돼가지고 와서 제사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요 그분에게. 왜 그렇게 극구 제사는 고집하면서 귀신 돼서 제사밥 얻어먹으려 말고 하늘나라 가서 그런 걸 주워놓고 사는 삶은 왜 살으려고 하느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나한테 어떻게 나 얘기도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떠놓는 거요. 안 차려놓는 거고. 왜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경도 말하고 실제로도 차려놓는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래.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씩 여러분의 삶을 이제 믹서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살아있다는 걸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돌아가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들에게 오늘은 내일이었습니다. 어떤 내일?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
자, 어제 돌아가신 그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을 오늘은, 오늘은 우리는 오늘로 삽니다. 내 심정으로 오늘을 살으면 별거 아니지만 어저께 돌아가신 분 심정으로 오늘을 살면 오늘이 얼마나 귀한 오늘이냐 그 말이요. 맑기는 알아듣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저께 죽은 사람이 본 내일이 나한테는 오늘이란 말이요. 그 사람은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인데 그 하루를 못 버티고 어제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심정으로 오늘을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오늘이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게 이제 도통하는 거예요, 이게. 자, 뭐든지 이제 네 박자인데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으면 1등입니다. 맛 없는 것이지만 맛있게 먹으면 2등이고 맛 있는 것을 맛없게 먹으면 3등이고 맛 없는 걸 맛없게 먹으면 4등이요. 시작. 그러니까 간단해. 맛있는 것 맛있게 먹고 맛없는 것 맛없게 먹으면 간단해. 근데 문제는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게 있고 맛이 있는데도 맛없게 먹는 게 있다는 거지. 맛 없는 것을 맛있게 먹는 것은 괜찮아. 문제는 맛 있는 것을 맛없게 먹는 게. 이거는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이게 소용없잖아. 맛없게 먹으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맛있게 먹는 방법 뭐냐. 그냥 맛 없다고만 하지 말고 운동장을 30바퀴만 뛰어봐. 운동장을. 그리고 나면 배가 푹 꺼져가지고 더 없어? 여보 남의 일에도 끓여봐.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맛있게 먹는 방법 이거요. 죽은 귀신이 밥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먹어봐. 오, 이 밥 얼마나 맛있게 먹어. 아, 마음만 바꾸면. 그 저는 이제 가끔 매번 하면은 뭐 별로 효과가 안 돼서 이제 가끔 조금 봐서 이제 집사람도 왜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죄송한 밥이 있고 만들어 놓고 뿌듯한 밥이 있지. 예, 왜 있잖아. 이게 이 화장을 해도 그냥 뿌듯한 화장이 있고, 아이 어떻게 그냥 이런 거 있고, 그지? 머리 손질을 해도 뿌듯한 머리 손질이 있고, 에이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다 있어 이게. 이제 딱 해놨을 때 이제 딱 이렇게 밥을 탁 이제 먹으려면 잠깐, 여보, 왜 그래? 당신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죽는 줄도 모르고 밥 먹어서 맛있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맛있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그렇게 하고 먹으면 똑같은 밥이 맛있어. 기분도 좋고. 근데 이제 이런 집이 문제예요. 딱 차려놓으니까 이걸 먹으라고 차려놨냐? 그러면 쳐다보라고 차려놨냐? 그러니까 똑같은 밥을 놓고도 얼마든지 천국 가정이 있고 지옥 가정이 있다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자,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걷는 것도. 지금 세상에는 평생을 휠체어 타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휠체어를 떼지 못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걷는 거겠죠. 걷고 싶다. 그것도 그냥 남은 생을 걷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라도 걷고 싶다. 그 소원을 여러분은 이루고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걷지 말고 휠체어 타는 분이 걷고 싶은 심정으로 걸으면 걸음이 걸어진다. 이러고 걷지 않겠냐.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응? 뭔 말인지. 자,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가운데 소원이 뭘까요? 그냥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아니 하루도 내가 원하죠. 한동안이라도 내 새끼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완전은 보고 들으는 보는데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내 새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신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렇게 재밌게 설교하시는 장경동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은 지금 보잖아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내 얼굴을 보고 자식의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심정으로 자식을 보면,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면, 저를 보면, 아유 세상에 목사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감격스럽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멀뚱멀뚱 꼭 두꺼비 눈 껌뻑거리듯이 껌뻑껌뻑. 우리는 그냥 보는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평생 소원인 것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야. 나는 숨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기 연륜이 쌓아가다 보니까 별별 경험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우 그분은 진짜, 아우 진짜 남자가 왜 그래 진짜, 아우 진짜 평생 여자 속을 새기고, 보통은 남자가 벌어먹이고 여자가 살림해야 되는데 그 집은 여자가 벌어먹이고, 어? 남자는 집에서 놀고, 그러면 참 고맙네. 수건 이래야 되는데 또 두드려 패고, 그리고 그냥 계속 술 먹고 담배만 피우다가 나중에 이제 폐암이 걸려서 갔어요. 아유 참. 나한테 한 얘기가 오래된 얘기인데도 잊혀지질 않아서 그래. 목사님, 예? 내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예수 나 잘 믿었으면 나는 좋겠더만. 숨 한 번 그냥 쉬어보고 죽는 겁니다. 숨이 안 쉬어져. 우리는 그냥 쉬는 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이더라니 이 숨이. 그 누군가의 소원을 지금 우리는 다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항상 살고 싶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면 때로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세상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게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저 어마어마한 엘리야도 지금 혼다는 기도 좀 들어보세요. 넉넉하오니 데려가시옵소서. 지금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 이게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삶이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다니면 힘들지만 그만두면 아쉬운 겁니다. 사업 하기는 힘들지만 그만두면 또 아쉬운 겁니다. 삶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죽어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겁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네?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본문을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근데 바울은 저 세상이 잘 준비되고 떠나기를 원하는데 괴롭다고만 떠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다렸는데 요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삶이 힘들으니까 기다려.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바울의 말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알겠느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고 이 세상도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늘이 보장된 사람은 하늘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하늘을 맛보고 살고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산다면 그건 혹시 내 삶이 지옥의 속성은 아닌지 돌아보셔서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봅시다. 한번 삶을 점검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한쪽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현세 이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 세상, 영혼의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상은 살아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서 지옥을 맛보지만 저 세상은 천국은 천국의 맛만 있고 지옥은 지옥의 맛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주여, 저 세상이 준비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해 봅니다. 시작. 주여, 저 세상이 준비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8, 90년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저 세상이 있기에 하나님, 저 세상을 준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의 맛을 땅에서부터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